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 양키스전에서 블라디미르 게레로는 3홈런 경기를 통산 두 번째로 만들어냈는데요. 역대 3홈런 경기가 가장 많았던 선수는 각각 6번을 기록한 자니 마이즈와 세미 소사 그리고 무키 베츠입니다. 베츠의 위험은 6번 중 5번이 1번 타자로 만들어낸 거라는 건데요. 1번 타자로서 5번의 3홈런 경기를 한 베츠와 3번을 한 알폰소 소리아노를 제외하면 2번을 기록한 선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몰아치기에 능한 베츠는 오늘 5번의 타석에서 볼넷 2개와 홈런 2개를 기록함으로써 시즌 1호와 2호를 한꺼번에 신고했는데요. 선발 훌리오 우리아스가 볼넷 3개를 내주는 불안한 모습 속에서도 5이닝을 6K 2피안타 1실점으로 버틴 다저스는 4회 베츠와 먼시의 솔로 홈런 2방으로 2대1 역전에 성공했고 7회 초 무사 만루에서 먼시가 2타점 적시타 저스틴 터너가 희생플라이를 날려 5대1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베츠는 9회 초 쐐기 홈런을 날려 2홈런 2볼넷 2타점 경기를 완성합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맥스먼 씨도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2볼넷 3타점으로 베츠와 함께 5타점을 합작했습니다. 지난해 소프트뱅크에서 대활약을 하고 4년 2,550만 달러 계약으로 샌디에고에 입단한 마르티네스는 4와 3분의 2이닝 5볼넷 2피 홈런 2실점으로 두 경기 연속 부진했는데요. 지난해 일본에서 140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는 동안 피홈런이 6개였던 마르티네스는 최근 두 경기에서 9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는 동안 5개의 홈런을 맞고 9개의 볼넷을 내주게 됐습니다. 트라이넨이 부상자 명단에 오른 다저스는 허드슨과 필립스로 6회와 7회를 맞고 8회를 빅포드와 베시아가 정리함으로써 지난해부터 이어진 샌디에고 연승 기록을 10연승으로 늘렸습니다. 8번 타자 유격수로 나선 김하성은 4번의 타석에서 안타는 없었지만 우리아스로부터 볼넷 2개를 얻어냈는데요. 시즌 기록이 5볼넷 6삼진이 됐습니다. 김하성은 내일 상대하는 타일러 앤더슨을 상대로 지난해 안타 2개를 때려낸 바 있습니다. 통산 20번째 멀티홈런 경기를 기록한 베츠처럼 오늘 큰 부담을 덜어낸 또 한 명은 팀의 연장 계약을 거절하고 비난을 받았던 양키스 에런 저지로 오늘 전까지 13경기 1홈런 2타점이었던 저지는 3타수 2홈런 3타점에 볼넷 하나를 기록하고 통산 17번째 멀티홈런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저지는 중견수로 나서 1루에서 3루로 뛴 주자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양키스 마운드에서는 5이닝 5K 1실점 승리를 따낸 타이언보다도 두 번째 투수 마이클 킹이 더 인상적이었는데요. 15일 토론토전에서 무사 만루에 몰린 체프먼을 구원해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던 킹은 오늘은 3이닝을 볼넷 없이 8K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 팀의 4대1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킹은 시즌 성적이 10과 3분의 2이닝 18K 1자책입니다. 보스턴 원정에서 1패 후 2연승을 한 토론토는 오늘은 벌렌더까지 이겨냈는데요. 류현진을 대신하고 있는 스트리플링이 4이닝 3실점으로 내려온 토론토는 4회 구리엘의 땅볼 타점에 이어 5회 8번 타자 에스피날과 9번 타자 진머의 백투백 홈런으로 3대3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9회 초 2사 1루에서 터진 체프먼의 2루타로 결승점을 냈는데요. 이때 1루 주자였던 게레로가 이를 악물고 홈까지 내달리는 투혼을 보여줍니다. 앞선 등판에서 첫 실점을 했던 로마노는 9회 말 1사 1삼루에 동점 위기를 극복하고 31 연속 세이브 성공을 이어갔는데요. 올 시즌 8경기 8세이브인 로마노는 1997년 로드백, 2019년 쉐인 그린에 이어 1014경기에서 8세이브를 올린 선수가 됐습니다. 앞선 두 경기 성적이 13이닝 1실점이었지만 6이닝 5K 3실점으로 물러난 벌렌더는 2016년 클리브랜드전에서 후안 우리베와 타일러 네이킨에게 허용한 데 이어 8-9번 타자에게 백투백 홈런을 맞은 통산 두 번째 경기가 됐습니다. 지난 경기 8-2개 공을 맞아 홈커밍데이가 무산됐던 스프링어는 내일 휴스턴 팬들 앞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보스턴과 템파베이의 경기는 지난해 템파베이에서 뛰었지만 보스턴과 1년 700만 달러에 계약한 와카와 지난해 양키스에서 뛰었지만 템파베이와 1년 800만 달러에 계약한 코리 클루버의 대결이었는데요.
와카가 5이닝 2실점 승리를 따내고 시즌 평균자책점 1.88을 이어간 반면 5이닝 11피안타 4실점에 그친 클루버는 3경기에서 14와 3분의 2이닝 18피안타가 됐습니다. 보스턴이 4-3 한점차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를 지배한 선수는 완더 프랑코였는데요. 와카를 상대로 솔로 홈런 2개를 때려내 템파베이 역대 최연소 멀티 홈런이자 보스턴을 상대로는 명예전당 선수들인 알 칼라인과 미키 멘틀에 이어 역대 최연소 3위 기록을 만들어낸 프랑코는 9회 말 2사 만루에서도 맷 반스의 커브를 받아쳐 타구속도 100.9마일 타구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기대타율 4할 2푼짜리 공을 2루수 트레버 스토리가 잡아냄으로써 2타점 끝내기 안타가 되지 못했습니다. 3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친 최지만은 최근 4경기 12타수 1안타를 통해 시즌 타율이 5할 2푼 6리에서 3할 5푼 5리로 내려갔습니다. 에인절스는 트라웃이 부상에서 돌아와 오타니, 트라운, 랜돈이 오랜만에 뭉쳤는데요. 랜돈이 투런 홈런을 때려냈지만 오타니가 4타수 무안타 3삼진에 병살타, 트라웃이 3타수 1안타 1볼넷에 그쳤습니다. 뭉치기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았던 셋은 트라웃의 OPS가 0.960인 반면 오타니가 0.694, 랜돈이 0.678에 그치고 있습니다. 병살타 4개를 날린 에인절스는 볼티모어에게 5-3으로 패했습니다. 불펜이 흔들리며 동점을 허용한 매츠는 연장 승부 끝에 애리조나를 6-5로 꺾었는데요. 지난해 타구가 외야로 나가자 손을 위로 올려 잡으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끝내기 홈런이 된 적이 있었던 에드윈 디아스는 오늘도 9회 2사 후 타구가 외야로 나가자 손을 반쯤 올리다 내렸는데요. 바쇼의 타구는 동점 홈런이 됐습니다. 매츠가 제러드 켈릭을 시애틀에 주고 로빈슨 카노와 함께 데려온 디아스는 2019년 평균자책점 5.59에 그쳤고 2020년에는 6세이브 4블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32세이브 6블론으로 전혀 안정적이지가 못했는데요. 매츠가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두 번 만에 첫 블론을 기록한 디아스를 대신할 더 안정적인 마무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애틀란타는 1라운드 투수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2015년 1라운더 마이크 소로카가 2019년 사이영 6위를 한 데 이어 2012년 샌디에고의 1라운더이자 저스틴 업튼 트레이드로 얻은 맥스 프리드가 2020년 사이영 5위를 한 애틀란타는 포스트 시즌 통산 8경기 성적이 4승 1.26인 2016년 1라운더 이안 앤더슨에 이어 2017년 1라운더인 카일 라이트마저 자리를 잡을 기세입니다. 오늘 마이애미를 상대로 6이닝 11K 무실점 승리를 따낸 라이트는 3경기에서 17이닝 26탈삼진으로 29개인 로돈에 이어 메이저리그 2위가 됐는데요. 포심, 싱커, 커브, 체인지업이 고르게 20번 에어 스윙을 이끌어냈습니다. 1이닝 2K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한 젠슨은 첫 경기 1이닝 3실점 후 5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출발이 가장 최악인 팀은 신시내티인데요. 카디널스의 2-4로 패함으로써 10연패를 당하고 시즌 성적이 2승 12패가 됐습니다. 지난 경기 고향팀인 다저스를 상대로 100마일 이상 공만 39개를 던지면서 평균 100.2마일을 기록했던 헌터 그린은 오늘 최고 구속이 97.2마일에 그치고 평균 구속 95.8마일을 기록하는 부진 속에 3과 3분의 1이닝 3실점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린은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펜그래프 승리 기여도 전체 1위 아레나도가 4타수 2안타 1볼넷으로 소박했던 오늘은 골드슈미트가 5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팬들은 패트릭 코빈의 피칭을 보는 게 고역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 6년 1억 4천만 달러에 계약한 코빈은 그의 정규 시즌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불펜으로 역할을 했지만 2020년 11경기 2승 7패 4.66, 지난해 31경기 9승 16패 5.82에 이어 올해는 4경기 성적이 3패 11.20이 됐습니다. 코빈은 1과 3분의 2이닝 7피안타 7실점에 그침으로써 2와 3분의 2이닝 9피안타 6실점이었던 애틀란타전보다 더 최악의 피칭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코빈의 계약이 끝나려면 아직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요.
코비는 올해 2,300만 달러, 내년 2,400만 달러에 이어 내후년에는 3,5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콥과 디스클라파니가 부상을 당한 샌프란시스코는 쉐드롱이 2이닝 무실점, 제이콥 주니스가 5이닝 무실점으로 오프너 벌크가이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피츠버그는 컵스를 4대2로 꺾고 컵스 상대 2연승을 거뒀는데요. 외야수 앤서니 알포드의 부상이 회복되면서 박효준을 마이너로 내렸습니다. 반면 4연패를 당한 컵스는 초반에 불꽃이 꺼지는 모습인데요. 2번으로 올라오고 나서 주춤한 스즈키 세이야는 4타수 1안타 1삼진에 그쳤습니다. 1010경기에서 모두 출루에 성공하며 4홈런 11타점을 기록했던 세이야는 2번을 맡은 후 4경기에서 11타수 1안타에 홈런 없이 1타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알중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비, 그 중에서도 팀 앤더슨의 유격수 수비가 불안한 화이삭스는 앤더슨의 수비 실책 속에 미네소타에게 1대2의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샌디에고가 15경기에서 실책이 없는 반면 화이삭스는 5연패 기간 실책이 12개입니다. 앤더슨은 벌써 실책이 6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클리브랜드 원정에서 관중들을 상대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렸던 앤더슨은 한 경기 출장 정지까지 받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는 8회 말 1사 만루에서 나온 알렉 봄의 역전 2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미러키를 상대로 4대2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0원 경기 홈런왕이었지만 정규 시즌 14경기에서 홈런이 2개인 하퍼는 팔꿈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시애틀은 캔자시티를 4대1로 꺾고 최근 6승 2패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앞선 두 경기에서 2패 5.23이었던 플렉센은 7이닝 5K 1실점 역투로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5호 홈런으로 리그 1위가 된 살바도르 페레스는 올 시즌 안타 10개에 홈런이 5개입니다. 텍사스는 5억 달러 듀오가 별다른 활약을 못했음에도 오클랜드를 8대1로 꺾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계안내입니다. 오전 5시 경기에서 토론토 알렉 마누아는 휴스턴을 상대로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오전 7시 경기에서 보스턴은 마무리 투수 위틀록을 선발로 내며 오전 9시 40분 샌디에고는 다르비슈가 다저스전 11연패를 막기 위해 등판합니다. 오전 10시 신더가드가 등판하는 경기에서 에인절스 타선은 터질 수 있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